우리가 말을 하면서 사는데 목적이 여러 가지인지를 잘 모르세요. 목적이 있어요. 친구들 만나서 막 수다 떠는 것도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이죠? 즐거움, 힐링.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데 무슨 뭐 팔려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강연을 듣고 그럴 때 우리 교회에 가거나 뭐 이렇게 절에 가서 이렇게 강연 듣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그죠? 어떤 목적이죠? 아, 교회 리크루팅 목적으로 가십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예. 좀 동기부여 받고 삶의 힘을 좀 받고 싶은 거죠? 동기부여. 예. 이런 거예요. 또는 감동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또 재미라는 것도 있고요. 개그맨들 막 공연 보면 재밌죠? 이런 식의 목적들이 있는데 설득이 제일 어려운 거 아세요? 설득을 하려면 재미도 좀 있어야 돼, 이야기가. 그리고 기억에 남으려면 감동도 있어야 돼. 또 이익이라는 정보를 줘야 돼. 그쵸? 근데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고 싶다 해야 된다라는 동기부여. 이걸 다 넣어야 되는 게 이제 설득이에요. 제가 그 어려운 걸 한다고 지금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여러분들한테 좀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공식화한 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도 선수들은 손을 주로 쓰고 태권도 선수는 바로 줄로 쓰는데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거지. 그래서 시스템화 시킨 거예요. 어떻게 열 거냐, 어떻게 믿을 거냐, 어떻게 움직일 거냐입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는 거는 빌리브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감을 갖고 궁금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이 오프닝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셀링 포인트라는 얘기는 좀 하고 싶다,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있을 때 얘기예요. 맞죠? 아닌가요? 네, 그럴 때 이제 셀링 포인트라 그래, 그거를. 그 빌리브 부분이에요. 그 제 강의를 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정답은 아닌데 해보니까 홈쇼핑에서 해보니까 사람은 짧은 시간에 설득하려면 뭐부터 주는 게 좋을까 했더니 신뢰부터 줘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브랜드. 사실 불안하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회사에 신뢰를 주나요? 본인이 얘기할 때. 이노죠, 여기가. 이노 AMC. 이노 AMC에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이노 AMC를 다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단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노 AMC가 얼마나 믿을만한 회사인지를 어떻게 얘기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세요. 도와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로 나와야 돼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겠지? 지금 처음 들으신 얘기죠? 혹시 이노 AMC에서 오신 건 아니죠? 예. 들으신 걸 저한테 좀 설명해 보실래요? 은행과 결합되어 있다는, 은행의 단어로서는 뭐가 결합되어 있다는데, 무슨 말씀 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런 거예요. 막 확 집중하진 않아요.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노 AMC가 은행이란 얘기인지, 그리고 은행과 다 결합돼 있죠? 은행하고 뭐 다 돼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죠. 경매 부동산 재테크 회사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안 와요. 네. 본인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역사가 뭐 몇십 년 됐다는 둥 아니면 그동안에 우리가 판매했던 땅을 모아놓으면 강원도 정도의 땅값이 나온다라는 등 예를 들면 강원도 땅값이 제일 싸거든 아직까지는 뭐 아니면 여의도 몇 배에 아니면 여기 해운대 몇 배의 땅을 경매로 이미 경매하기 전에 처리한 회사입니다. 그러면 신뢰가 가겠죠. 하루아침에 생긴 회사가 아닙니다. 워낙 경매 사기가 많으니까 또는 저희 그 이노 AMC의 전문가들이 500명이 함께 합니다. 뭐 이런 게 딱 느껴져야 돼. 그게 신뢰성이야. 브랜드. 두 번째가 차별성. 그러면 많은 회사가 있는데
인도 AMC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 이거예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경매까지 가기 전에 그 전에 그 물건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리스크가 다른 거에 비해서 없다는 안 돼. 예, 상당히 적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특징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엔 뭐예요? 익히 생각했던 이 베네핏이 아니라 조금 더 추가되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익이 있을 때 사람들은 혹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을 하나 더 주는 거지. 그걸 이제 혜택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가 돼서 툭툭툭 나와야 돼요. 그게 셀링 포인트야. 그냥 한마디로 촥촥촥 나와야 돼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발음이 잘 안 되는 거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럼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